안녕하세요. 지파은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재물포 스마트시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홍보관 방문을 했더니 이렇게 디오라마부터 뒤에 5구 타입, 8사 타입을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은 총 4개 동의 25층 44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조합원 모집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재물포역 초역세권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지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도심 속에서 힐링 라이프를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수봉공원, 솔비 송영 근린공원 등 일상이 여유로워지는 자연 환경 또한 누릴 수가 있으시고요. 숭이초, 인천 남중, 인하 여중고, 선인고 등 미추홀구 대표 명면학군 또한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또한 눈여겨보실만 하겠습니다. CGV, 홈플러스 등 인프라 또한 훌륭하기 때문에 주변의 생활권 또한 풍부하게 누리실 수가 있겠고요.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미래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은요. 지금 인천에 정말 성공적으로 지역 주택조합이 다 이렇게 성공 사례들이 갖춰져 있는데 다음으로 진행 중인 현장이라서 정말 이 현장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홍보관 방문을 하시면 5구 타입, 8사 타입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오늘 그럼 8사 타입 만나보겠습니다. 네, 8사 타입을 보여드릴 건데요. 8사 타입은 좀 말씀드릴 게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84A 타입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4베이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또 특별한 점이 완전 세대 분리가 가능한 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게 세대 분리가 가능하면 지금 혹시 성인을 이제 같이 사신다거나 자녀분이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또 성인이 될 거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월세를 받아서 이제 임대 수익을 얻어서 대출 이자를 조금 이렇게 충당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계획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구조를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완벽하게 현관문부터 구분이 됩니다. 제가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대 분리형이라고 하는 현장들을 조금 가봤는데 이렇게 신발장부터 넉넉하게 현관 준비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게 1.5룸이라고 해서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TV 그리고 양쪽에 뭐 수납 공간 그리고 소파까지도 배치가 가능한 1.5룸이에요. 뒤에 창도 크게 준비되어 있어서 이게 1.5룸이지만 전혀 답답한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느낌은 홍보관을 방문을 해서 직접 와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수납 공간처럼 되어 있지만 빌트인 냉장고를 기본 옵션으로 드릴 건데 기본 옵션이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선착순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이제 세탁기는 아래에 들어갈 건데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착순으로 무상 옵션 제공해 드릴 거니까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2구 전기쿡 다 기본 옵션이고요. 싱크볼도 마련되어 있어요. 자, 이제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도 되게 괜찮죠. 침대를 한쪽으로 이렇게 밀고요. 이쪽으로 책상을 두셔도 되고 아니면 옷이 좀 더 많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납장이나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셔도 될 만한 그런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에어컨 또한 무상 옵션으로 만약에 받아가고 싶다고 하시면 서둘러서 연락주세요. 자, 옆에 이제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욕실 안쪽으로 샤워 부스로 이제 공간을 좀 분리를 해뒀고요. 그리고 수건 수납함 선반 잘 마련해뒀습니다. 집 속에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84 타입 분리형으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 더 이어갈게요.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세대 분리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실, 방 하나 이렇게 따로.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나는 이 분리형 싫다라고 하시면요. 안에 들어가서 설명 더 이어가 볼게요. 자, 현관으로 넉넉하게 준비해드렸고요. 이쪽으로 거울부터 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사이즈가 널찍합니다. 자, 우리 중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문도 마찬가지로 유상 옵션인 그런 집들이 꽤나 많이 있죠. 여기는 무상 옵션으로 제공해드리지만 선착순 기억해주시고요. 설명을 이어가면은 아까 그 분리형 구조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러면 방을 나는 4개를 그냥 쓰고 싶다. 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구조대로 입주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분리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세대 중에서 444세대잖아요. 그 중에서 41세대만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네, 84타입 거실입니다. 일단은 확장 라인 이 부분 참고를 해주세요. 여기는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그것 또한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고 금액대가 너무나 괜찮은데 타입 그것도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화면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방문 예약을 좀 해주세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이것 또한 선착순 무상 옵션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창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25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로열층 선점이 좀 빠르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대형 TV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가 있고요. 주방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방도 너무나 예쁘고 완벽합니다. 4인 식탁 이쪽에 배치해서 사용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냉장고 또한 저희가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계속 선착순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야 될 게, 자, 여기는 다른 일반 아파트 분양 현장보다 제공을 해드리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 플러스 분양가도 현재 너무나 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다 그렇게 드릴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서둘러서 연락 주세요. 자, 2구 전기 쿡탑 이쪽에 들어가고요. D자 형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3구 가스 쿡탑 사용하시면 되고 뒤쪽으로 환기창 싱크볼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당연히 넉넉하고요. 안쪽으로 주방 다용도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설치 가능하고요. 그리고 환기창까지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이 엄청 널찍합니다. 근데요, 안방이 저기 드레스룸까지 포함하면 정말 큰 안방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다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에어컨도 당연히 안방에 들어갈 거고요. 안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는 안방입니다. 사이즈 넉넉하고 빨래 건조대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 드레스룸을 보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해서 파우더룸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거울 설치 의자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와, 진짜 이 가격에 이런 구조에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 빠르게 나가겠다 라는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고요. 뒤에 기역자 형태로 해서 시스템장 보이시죠? 이것 또한 기본 옵션입니다. 정말 널찍하고 완벽한 드레스룸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해서는 추가 공간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진 보관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어 보이고요. 자, 여기로 와서 안방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은 오른쪽에 샤워 부스로 공간 마련해뒀습니다. 편하게 샤워도 가능한 안방 욕실 사이즈로 잘 뺐습니다. 네,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창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자녀방으로 주시면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확장된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확장 무상입니다. 왼쪽으로 해서 붙박이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 왼쪽에 욕조 설치되어 있고요. 수건 수납함 선반, 네, 전체적으로 아늑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물포여 스마트시티 84 타입을 보여드렸습니다. 홍보관 방문을 하시면 세대 분리형 구조를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홍보관 방문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